자, 부산 여행에서 먹는 걸 빼면 서운하겠죠. 지금부터 부산의 맛 밀냉면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실 안 먹어보면 참 맛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. 진짜 저거 꼭 먹어봐야 돼요. 너무 맛있었어. 쫄면 같기도 하고. 네네. 맞아요. 약간 맞아요. 밀면 먹어봤어요? 저 밀면을 제대로 진짜 먹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 밀면이라는 음식을 처음 들어봤어요, 저는. 현민국. 아. 난 밀면 안 먹어봤어, 한 번도. 그래, 맛있어. 근데 이 밀냉면이 북한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? 1919년에 그 함경도에 흑남에 있는 한 냉면집에서 처음으로 이 냉면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. 그러다가 이제 잘 팔고 계시다가 6.25가 터진 거예요. 6.25가 터지면서 이 흑남에 있던 이 냉면집 사장님하고 요리사님들이 이렇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막국수 그 메밀 구하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6.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원조 그 물품 중에 밀이, 밀가루가 가장 일반적이었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여기는 메밀가루에 밀을 섞으면서 탄생한 것이 밀냉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어야 될 텐데. 되게 부산 와서 10년 만에 부산 와서 처음 먹는 그러니까. 음식 밀면 언제 먹어보겠어요, 이럴 때 아니면. 맞아. 와 언니 1919. 아 딱 100년 전. 4대째 언니 4대. 나 이제 네.